우린 살면서 많은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진실이 모두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자, 이런 불편한 진실은 TV 드라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첩보 드라마에서 항상 이런 장면이 연출된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기리 씨, 오늘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NSA 최고의 특등 사수 김기리가 오발이라니. 사랑하는 사람 옆이라 긴장돼? 치, 뭐 좀 마실래? 잠깐만. 악명 높은 스파이, 독거미 세라킴이 바로 김지민이야. 다음 타겟은 바로 너라고. 그러니까 당장 처리해. 기리씨, 무슨 일이야? 언제부터였어? 그게 무슨 소리야? 언제부터였냐고, 세라킴! 그래, 내가 바로 독거미야. 기리씨, 총 버려. 이제야 본성을 드러내시는구만. 잘 가라, 독거미. 천하의 독거미가 사랑 때문에 조직을 배신하다니. 준아, 준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준아. 속여서 미안해, 기리 씨. 사랑한 만큼은 속이지 않았어. 지민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켜줬잖아. 지민아, 아니 어떻게? 기리 씨가 준 이 목걸이가 날 살렸어. 평생 이렇게 지켜줄 거지? 지민이 너. 너들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주인공은 항상 총 맞아도 안 죽는 걸까요? 과연 여러분이 보는 영화나 드라마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이 장면을 제가 상황 속으로 들어가 좀 더 사실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왜 말 안 했어? 왜 말 안 했어? 그래, 내가 바로 똥돼지야. 속여서 미안해. 아니, 알고 있었어. 당연히 네가 똥돼지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밖에 똥돼지가 없어 세상에. 편이다. 몰라, 애가 처음이야. 왜 이래? 아! 하지마, 하지마 좀, 제발, 제발 이러지 마. 아! 똥돼지 먹으러 가야지. 불편한 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편한 신은 엄마와 딸의 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들의 대화를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아이고, 내 새끼 밥 먹자. 내 새끼 밥 먹자. 밥? 어딨는데? 뭐? 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차려 먹어. 배고팠죠? 어이, 내 새끼. 어이, 이상해.
내 새끼 씻어야지. 응? 나 아까 씻었는데. 뭐? 넌 나이가 서른인데 엄마가 너 씻는 것까지 관여해야 돼? 응? 답답했지. 아주 세수하니까 이제야 빵끝 웃네. 그래. 정치민! 네가 또 쇼파 잡아뜯었지? 아니야. 이거 아까 뽀삐가 물어뜯었어. 뽀삐가? 우리 뽀삐 이빨 나려나 보다. 응? 얼마나 간지러웠으면 이걸 다 잡아뜯었어. 세상에. 뽀삐야 내 새끼 어딨어? 이건 또 네 집 새끼야?